자, 정장을 입은 한 남성이 넥타이를 휘날리며 강으로 풍덩 몸을 날립니다. 그리고 그런 남성 바로 앞엔 이미 물에 빠져 있는 한 시민이 보이는데요. 남성은 이 시민을 향해 헤엄칩니다. 오! 맞습니다. 가장 바쁜 출근 시간대에 한 시민이 다리 난간 위로 올라가더니 그대로 강에 뛰어들었다고 해요. 이를 본 사람들은 우왕좌왕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했는데요. 이 남성이 고민하지 않고 곧장 강으로 뛰어든 겁니다. 남성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오. 就感觉想救人，快点救人。但我以为我在从那边跑过来出来的。你们救上来以后，我就拿东西准备走了，那没有急着上班。자, 남성 구명 안에 시민을 걸어서 수심이 얕은 곳으로 이동을 했고요. 출동한 경찰이 시민을 물 밖으로 건져 올렸습니다. 구조를 마친 남성 홀딱 젖은 채로 올라온 모습입니다. 아, 멋있다. 멋있어요. 시민이 빠지고 생겼어. 구조까지 걸린 시간 단 1분이에요. 원미닛. 남성 덕분에 시민도 목숨을 구했고 이를 본 다른 사람들도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?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.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.